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천성지장구 김순희입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띠와 궁합을 세 가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쥐와 말, 네, 충이 걸렸죠. 쥐와 말은 상극이죠. 충살이 걸렸다. 충이 세 개다. 충이 세 개면 뭐냐 그러면은, 일단은 결혼을 존재로 한다 그러면은 절대로 결혼을 해서 충살은 잘 못 갑니다. 사별을 하든지 이별을 하든지 아니면은 사업이 망하든지 금전이 돌지를 않아요. 일단 그 다음에 많이 다툽니다. 그 다음에 신경전을 벌려요. 조그만 사소한 일 가지고 큰 거를 만들어요. 큰 거를. 근데 이제 자손이 생겼어. 충살인데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제 잘 가서 자손이 생겼어. 자손이 생기면서 불화가 생기죠. 자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나쁜 말로 뭐 이혼을 하든지 갈라서 뭐 이별을 하든지 갈라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띠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부모들이 아, 충인가 아닌가, 네, 상충인가 아닌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겉으로 충이 있고 안으로 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쥐띠하고는 상충이에요. 그래서 이 젊으신 분이나 나이 연세들 분이나 어떻게든지 충과 충끼리 그냥 살아가 가더라도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바람이 나. 나가. 한 사람이 치어서 나간다는 거죠. 한 사람이 치어서 나가버리면 어때요? 벌써 집안에 우환이 생기죠. 우환이 뭐냐? 집안이 대들보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나쁜 기운을 어떻게 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어.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았어. 새끼를 위해서 살았어. 근데 그게 끝에 가서는 튕겨져 나가는 거죠. 튕겨져서 나간다. 그냥 말없이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연이 끝나버리는 거죠. 충살이라는 자체가. 아무 이유 없이 나가서 바람을 피워.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충살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이 충살은 처음부터 배내버려야 돼요. 아니한 거는 가지 말아라. 아니한 거는 하지 말아라. 사귈 때도 마찬가지고. 사귈 때는 무슨 띠예요? 하면서 이러면서 사귀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은 이거를 보면서 처음부터 나하고 아니한 거는 충살이 끼어있다 그러면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손들한테 너는 무슨 띠 만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제 결혼할 신이 되니까 그런 말을 하게끔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모르니까, 모르고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띠하고 안 맞는지, 어떤 띠하고 충인지, 왜 안 맞는가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충이라는 거는 세 개에 충이 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죠. 이별을 하든지 사별을 하든지 깨지든지. 충이 세 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깊숙하게 또 들어가면은 더한 얘기도 있는데 쥐띠와 말띠는 충살이다. 절대로 결혼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원진살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내가 충의 세 가지를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띠와 양띠. 소띠와 양띠는 부딪히죠. 소띠와 양띠는요 짱하고 부딪힙니다. 네, 충살이 세 개 꼈어요. 앞전에 얘기한 듯이 충살이 세 개. 사별을 하든지 이별을 하든지 우환이 있든지 결론은 깨진다. 근데 이 소하고 양은 있잖아요. 왜 티격하고 니격을 해. 마음이 안 맞아. 마음이. 우리는 있잖아요. 결혼할 때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서로 공유하고 마음을 한 마음 가지고 하나로 가서 갈라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또 싹을 트면서 내가 또
이 아이를 낳고 또 이렇게 행복한 그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맨날 마음이 안 맞아. 일단 마음이 안 맞으면 벌써 끝나는 거죠. 마음과 마음끼리 부딪히면서 가니까 어때요? 쪼개지는 거예요. 마음은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이 낭띠하고 소띠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손이 있는 분, 또 부모가 우리가 딸이 아들이 소띠야, 양띠는 절대로 안 돼. 양띠 부모님 또 본인들 자기가 가지고 또 이제 이별하고 사별하신 분들 또 이런 분을 또 연인으로 또 생각하시고 또 연인 관계라도 괜찮아 이런 분들은. 근데 사시는 분, 결혼해서 살라고 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사람, 영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애인으로 만나면은 사업이 안 되고 영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만 사업이 내 밑으로 깔아앉는다. 더 번창해야 되는데 번창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소, 영업장소 이런 분들이 새로 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나하고 안 맞는 띠, 내 충이 있는 분들은 그 사업을 번창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 이런 분은 얼마 안 있다가 다 그만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하고 트러블이 없어도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서 소띠 부모님 자손들 가지고 있는 분은 양띠가 충이고 또 양띠를 가지고 있는 뭐 자손들은 또 소띠가 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은 부딪히면서 마음과 마음끼리 안 맞아서 언젠가는 헤어진다는 얘기예요. 미련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냉정해요. 너무 마음이 안 맞아. 우리는 마음과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행해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마음과 마음으로 행해서 크게 만들고 조그맣게도 만들고 중간 것도 만들고 모든 것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과 마음이 안 맞으니까 될 일이 없잖아요. 모든 만사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소띠하고 양띠는 절대로 시청하시는 분들 절대로 그런 분들 안 된다고 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범띠와 원숭이. 충이죠. 네, 범이에요? 원숭이에요? 아, 범하고 왜 원숭이하고 충일까? 이러잖아요. 그 범은 진짜 그와 말같이 범이에요. 산에서 외골수라는 얘기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원숭이는 또 어때요? 자기도 내가 최고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어때요? 부닥치는 거예요. 그죠? 사업이 안 돼요. 이런 분들도 충이 세 개나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사별, 이별, 만남, 결혼 절대로 안 됩니다. 사업, 영업, 장사 절대로 안 되시고요. 그 다음 충살이 세 개나 껴 있잖아요. 우환이 들기 때문에 어떤 가정을 꾸려도 우환이 있기 때문에 깨집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쳐요. 둘 중에 쳐서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사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충이 있으면은 이별을 하는 거죠. 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충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몸에 있는 거예요. 제각기에 뭐 여기에 이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 또 D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산합이 이렇게 세 분이서 다 돼야 되는데 이거 충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는 잘 맞아요. 그러면은 둘이 잘 맞는 사람끼리에는 하하호하겠죠. 안 맞는 사람끼리는 뭔가가 이 보이지 않는 귀로 밀쳐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밀쳐내고 괜시리 싫어지고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충이 있어요. 이 충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은 벌써 뛰쳐나가는 거예요. 둘이서만 좋아하는 거죠. 저기 A하고 D하고만. 이 사람은 외돌풍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가 참 보이지 않는 충살이 있다. 충살도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충살 소멸을 하셔야 돼요. 너무 부닥치는 일이 너무 많아. 근데 뭐 충인지 뭔지 모르고 서로 좋아하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고 나서 살아가는데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 안 맞아. 그러니까 띠와 띠끼리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띠와 띠끼리도 안 맞는 분은 충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는 충살을 소멸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로다가 원진살, 풍파살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인동살 막 이런 게 겹쳐버리면은요. 사람이 시름시름시름 아파서 끝나가죠. 그러기 전에 충살이 있으면은 집안에 우한이 있고 가한이 있어요. 그럴 때는 충살 소멸을 하면 됩니다. 그 뭐 인동살 뭐 소멸하듯이 애군 액살 소멸하듯이 그렇게 소멸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이런 말을 해요. 아 선생님 한 번 하면은 다 없어지나요 평생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연년천천히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요. 해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틀려지잖아요. 거기하고 또 해운연하고 내 이 두 부부의 충살하고 여기하고도 또 충이야. 그러면은 그 해는요 돈도 나가 몸도 나가 다 나가요. 그 해는 모든 게 다 나가야 되는 해운이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선생님들과 의논하고 공론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지금 앞으로 젊은 사람들끼리에 내가 결혼 상대를 만나야 되고 결혼 정년기가 오셨던 분들은 이거를 저기 잘 참조를 해서 좋은 인연 배필들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까지 뭐 살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고달프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번창하지 않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